Compound inequality입니다.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두 개의 inequality, 그죠? OR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OR은 합집합의 의미입니다. 이것을 간단하게 전개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? 그냥 그대로 우리가 공부했던 방식 그대로 하면 됩니다. X는 4보다 크다로 변환되고 이것이 그리고 이 부분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로 표현이 됩니다.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표현되고 이 녀석은 이렇게 표현되며 중간에 OR 기호가 연결됩니다. 이것을 interval notation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inequality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compound inequa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.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똑같이 이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이 녀석은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. 그리고 AND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교집합을 구하라는 거죠. 첫 번째,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걸로 표현될 것이고 X가 2보다 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죠. 따라서 교집합은 이 녀석이 됩니다. Interval Notation 하게 되면 2와 5, 2는 포함되지 않고 5는 포함되는 형식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 두 개의 식이 그냥 하나의 식 속에 두 개의 부동호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. 이건 역시도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죠. X만 남기고 이 과정을 거쳐서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식이 도출되게 됩니다.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interval notation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뭔가 한 일견 복잡해 보이는 식을, 폼을 이렇게 인터벌 노테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이 여기서 이 과정들입니다. 지금 이것만 보고는 이러한 그래프나 인터벌 노테이션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. 자,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.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.